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워킹 데드 미국의 뭐저 만화이자 저 케이블 방송 드라마인데요. 19금이라고 그러고 좀 잔인하고 좀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건데 인간적인 면을 좀잘 그려서 꼭 보고 싶은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 멀 딕슨입니다. 배우는 마이클 루크라고 돼 있는데요. 마약 중독자이고요. 그저뭐 재미로 뭐 워커를 사냥하는 뭐좀 그런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터프하다고 그럽니다. 여기 나오는 그 데릴 닉슨의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라는 말이 정반대 케이스라고 그러네요. 생긴 것도 야비하게 생겼죠. 자, 근데 머리가 하얀색이 돼 있어, 은발이라고 하얀색이라고 되나? 되게 독특할 것 같은데 총 16종류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개봉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실지 나와주세요. 가자. 카드 두 장이 들어있고요. 워킹 데드라고 써있고 뒤에 보시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뭐 지수 뭐 그런 거 써있는데 저희들이 막 만든 거겠지요. 자, 그리고 피규어 놔주세요. 네, 무기 거치대 같은 방식으로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피규어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무기 거치대부터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거치대가 아니고요. 네, 좀비 머리 거치대, 좀비 워커 머리 거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쭉쭉쭉 박아놓고 경고, 워닝, 오면 다 죽어. 예, 성황당 같은 거 그런 것들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비 얼굴 갖다 끼워주시면 이렇게 거치대 됐고요. 이러면 니네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된다고 오시고, 자, 요 캐릭터인데 팔다리 끼우고 봅시다. 자, 어떤 캐릭터일지 나중에 드라마 조금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든지 보면은 웬만해서는 다 재미는 있죠. 예, 재미는 있고. 근데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잔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인간 뭐그 사람이 그 힘든 역경 속에서 예, 뭐그 어떻게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 드라마 같은데 뭐 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약간 터프한 모습, 수염 그려져 있고요. 예, 옷은 뭐 단순 심플하고 다리 쪽은 아무것도 프린팅이 없고요. 뒤쪽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좀 요거는 좀 단순한데, 자,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걸 끼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스타워즈 뭐 사령관? 그런 의장인가? 그런 사람들에서나 볼수 있는 이거, 요런 건데, 간만에 이런 거 보네요. 자, 이런 독특한 머리 들어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거 렌치 같은 거, 무식한 거, 무기 들고, 일로 와, 좀비들. 아, 심심한데 잘 걸렸어. 일로 와. 예. 이런 과격한 폭력성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그, 살아가시면서 그,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예, 그 동물이나 곤충들도 예,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죽이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생명의 소중함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터프한 것, 터프하게 보이는 건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터프해서 민폐 끼치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예, 겉은 터프해 보이지만, 속은 다정다감한 여러분,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자, 인형놀이 하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약간